안녕하세요. 페이스 오브 아시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과 결혼한 지 4년차 된 국제부부로 이름은 이슬입니다. 김치부두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영화 탑5를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순서와 순위는 상관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영화는 파스칼이라는 액션 영화입니다. 말레이시아 해군 작전에 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말레이시아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포위당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흥미 요소지만 관객들이 더 추천하는 이유로는 배우들의 액션이 너무 좋다고 관객들이 호평하고 있어서 혹시 액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문화픽이라는 호러물입니다. 말레이시아 특유의 문화가 담긴 공포로 악령과 종교적 이야기가 함께 가미되어 더 미스테리하면서 복잡미묘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편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어 2편까지 제작된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포영화입니다.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려요. 세 번째 영화는 폴리스 에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트렁가누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액션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형사가 사건을 해결하며 벌어지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형사의 코믹한 상황들이 영화를 추천하는 요소이고 또 말레이시아의 트렁가누 지방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여 그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과 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영화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핀이핀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우핀이핀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나라에 수출까지 된 말레이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우핀이핀이라는 형제가 말레이시아의 옛날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소재로 한 만화입니다. 한국의 검정 고무신과 비슷한 소재의 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만의 문화를 잘 볼 수 있어서 말레이시아 남편을 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쌍카라는 액션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MMA 격투기 선수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말레이시아의 탑 배우들이 캐스팅되어서입니다. 또한 가족, 사랑, 우정까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액션 영화이지만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관객들의 호평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여기까지 말레이시아 탑5 영화를 소개해봤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정보 수집으로 마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더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